좋아. 언제까지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승아야, 이거 할머니 갖다 드리라. 응. 아버지, 배달 다녀오셨어요? 뭐야? 아유, 찌짐 굽고 있었더나. 예. 승익강 통화했는데 잘 있는 것 같더라. 예. 약방에 손님은 없었더나. 예. 아버지, 아까 구미 송 사장님 다녀가셨어요. 송 사장이? 아니, 뭐 때문에 왔다 가더노? 그냥 지나던 길에 들렸다고 그러던데요. 접시 저 할머니 갖다 줄게. 됐다. 아이고. 저기 아버지. 와. 엄마랑 화해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화해는 무슨. 선물을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선물? 나나라, 닭살돈입니다. 에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여자는 선물에 약한 거라고요. 됐다고, 마. 어머니, 이 찌찜이 좀 드시고 있어. 어이야. 아이고, 아주 기름이 쫄쫄 흐르네. 예, 이번에 짠 들기름이 윽수를 고소하더라고, 예. 맛이 개하늘 낍니다. 그래. 저기, 아까 구미 송사장 다녀가십니다. 응? 그 양반이 와 또 왔다 가더노? 뭔 바람이 불어가 왔는가는 지도 모르지, 예. 혹시 승아 때문에 또 들여다본 거 아이가? 아이고, 뭐 그짝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러고 그 승과 아버지가 그 송 사장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응? 와. 승아가 승이 등록금 갖고 뛰었을 때에 그 승과 아버지가 돈을 좀 빌려달라 했는데 예. 딱 잘라가 거절을 했다더라고 예. 그 승아가 송군한테 좀 섭섭하게 했다고 예. 아이고, 사람 소갈딱지가 왜 그래 밴댕이 소갈딱지고? 와이라 예. 그나저나 우리 승아도 이제 맴 잡고 뭐 지 할 일을 찾아야 할 낀데. 아이고, 저러다가 또 딴 따라 병 도지면 큰일 아이가? 뭐 지가 잘 알아서 하겠지 예. 그 요새 승아가 참말로 착실해졌다 아닙니까? 맞다. 요새 승아가 아이고 약방 일에 뭐 집안일까지도 옛날 승희보다도 뭐 더 잘 돕고 있다 아이가. 그러고 애비도 승아한테 좀 정을 주는 것 같고. 아유, 참말로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어머, 아니 금동익강 방수인 어디로 갔노? 아께 마실라가가 안쪽 안 들어왔습니다. 가게는 뭐 부지런히 알아보고 댕기는가 봬. 돈은 못 빌려준게, 응? 그 인계를 안맞고 떨어져라. 거지 척사라는 거야, 뭣이여? 나가 이 상렬이. 아야야, 방순아, 네 참으라, 응? 하여튼 그 돈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나가 인자 이 짝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면 그 서울 갈아볼라니까. 금동 오빠도 이 짝으로 오잠도 늦지 마시오. 1년 뒤까지 금전용을 내리는 기가? 아니, 방순아! 의주야. 나랑 얘기 좀 해. 나는 니깡 할 얘기 없는데. 야, 홍승구. 내가 지금 니네 집까지 찾아왔는데. 튕기는 거야? 알았다. 그러면 여쯤에 이끌어. 책가방 놔놓고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나올게. 알았어. 여원장 그 인간 나가 처음 뵀을 때부터 돈깨나 밝히게 생겼다 했구만이라. 아이, 그래 좀 싫어. 나는 아닌데 누한테 돈을 빌려줘갖고 지갑이 말라빛도 안 카나. 아, 금동 오빠는 시반 그 말은 니드여. 응? 그 고대 광실 같은 병원을 가진 놈이 그 코딱지만한 전방 빌릴 돈이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된다띠여.